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최근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대입에 유리할 수도 있는 고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고등학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2019-20학년도 수능 성적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상 학교 806개 학교 중 증가한 학교가 370개 로 46%, 감소한 학교가 436개 학교로 5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수능 성적 증감 고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대상 고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95개 고교가 2019년 대비 2020학년에 성적이 상승하였고 116개 교가 하락하였네요. 경기도 관내 지역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와 의정부시에서 전년보다 수능 성적이 상승한 고교가 많은 것이 눈에 띄네요. 이제부터 경기도에서 눈여겨볼 고교를 살펴볼 건데요. 이런 고교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학사 모의지원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126,770건을 바탕으로 적정 표본이 확보된 고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본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학생의 한 개 표본밖에 없는 고교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100분위 합이 80%인 학생은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없겠죠. 한 명이 아니라 고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점수, 즉 100분위 합이 230점 이상인 고교만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2019-20 수능 성적 중에 한 번이라도 230점 이상을 보였다면 눈여겨볼 고교로 선정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서 눈여겨볼 고교는 고양국제고, 고양외고, 저현고, 일산대진고, 주엽고, 백석고입니다. 다음은 과천광명시인데요. 과천시에서는 과천외고, 과천중앙고, 과천고, 과천여고가 눈에 띕니다. 광명시에서는 진성고 한 개만 보이는데요. 이 진성고는 일반고인데도 전년 대비 2020학년도에는 14.74%나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광주 구리시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경화여고, 구리시에서는 서울삼육고 두 개 학교가 좀 눈여겨볼 고교로 보입니다. 다음은 군포와 구리시입니다. 군포시에서는 군포고와 군포중앙고가 눈에 띄고요. 김포시에서는 김포고와 김포외고가 눈에 띄네요. 특히 김포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백분위가 10.48% 정도가 하락하였지만 수시에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꼭 수능 성적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 동두천시에서 눈여겨볼 고교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와부고, 동하고, 청학고가 있네요. 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외고가 전년 대비 12.12% 정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47.2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시흥시입니다. 부천시는 부천고, 정명고, 상일고 3개 학교 정도가 눈에 띄고요. 시흥시에서는 함영고 1개 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꽤 많은데요. 낙생고, 성남외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분당영덕여고, 서현고, 순회고, 판교고, 돌마고, 불곡고, 야탑고, 그 외에도 태원고, 열푸른고, 임해고, 분당고 등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정시 확대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에서 눈여겨볼 고교는 수원외고, 수성고, 유신고, 창영고, 수원고, 영봉여고입니다. 안산시, 안성시에서 눈여겨볼 고교는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안산동산고가 있네요.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저희 진학사 모의지원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262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입니다. 가온고와 안법고가 눈에 띄는데요. 안법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55%나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안양시 양주시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외고, 신성고, 백영고, 부흥고가 있네요. 양주시에서는 양주고가 전년 대비 3.6% 성적이 상승한 고교로 눈에 띕니다. 양평군 오산시에서는
양서구와 새마고가 눈에 띄네요. 특히 새마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정시가 강한 학교로 많이 유명하죠. 다음은 용인 의왕시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 아무래도 용인 외대부고겠죠.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283.5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백분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지고와 현암고, 홍천고가 눈에 띄는군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외고와 우성고가 눈에 띕니다. 우성구는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75%나 성적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2019학년도에는 국어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었던 점,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인문계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이런 성적의 증감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파주 평택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한민고, 운정고, 동패고가 눈에 띄고요. 평택시에서는 평택고가 눈에 띕니다. 평택고는 2020학년도에 11.54% 정도로 수능 성적은 하락하였지만 전년 대비 수시에서의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다음은 하남 화성시입니다. 하남시에서는 하남고, 화성시에서는 화성고, 동탄국제고, 병점고, 비봉고가 있네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권에서 눈여겨볼 고등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지역에서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눈여겨볼 만한 고등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